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연합 분장 코인을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판도를 짜야겠지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도전에 앞서 연합 최후의 성장 비약하고 연합 성장의 비약하고 10일 동안 사용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연합 성장의 비약 2.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연합 성장의 비약 1짜리. 아 이러면 다 샀지요. 이제 딱 7,000개 남았는데 정말 할거 많은 거 같은데. 너무 아깝다. 쓸데는 거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긴 한데. 꼭 유자물 사야 되나? 스타포스 15성하고 하나에 6억 정도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12억 아니야. 그런가? 그게 낫나요? 유자마하고 스타포스 15성? 순백도 이런 거 사실상 한 4천만 원 아닙니까? 한 장당. 프리미엄 펫 장비 물약이 있네? 못 쓰네, 근데. 이건 못 쓴다. 구입 후 10일 동안이라서 내가 이건 안될것 같고. 일단 뭐그 정도밖에 없나? 딱히 팍쓸게 없네. 이런 것도 되게 비싸잖아, 요즘 망치도. 이거 교환이어서 까면 영구입니까? 그래요? 기간이 영구라고? 그럼 이거 사놓으면 좋겠다. 괜찮은데? 캐릭터별로 까놓고 돌려쓰면은 무제한 아닙니까? 그죠? 그러네. 일단 이건가요? 그래도 7,000개인데 딱? 일단 이건가? 방법 없나요? 월드당은 저한테는 안 되지요. 저는 버닝 서버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거 사. 그럼 80개 남았지. 80개 어떻 쓰냐? 강화불? 캐릭당이잖아. 강화불 뭐할때 있나? 아이템이 없는데? 기가 뚫리는 아이템 없나? 번 없나? 강화불 쓸 데도 없다. 애잠살 돈인 것 같은데. 애잠이나 사자. 12개. 깔끔하게 다 써. 마법 살 거라. 생각을 못했네. 마법 살 거. 아깝다. 그냥 마법 살 거. 뭐 이거 교과 아닙니까? 그냥 마법이나 살 거.
얼마예요? 숄도 이렇게 비싸냐? 와우, 메이지가 이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아, 만들기 귀찮은데 그냥 삽시다. 아, 낙인석이 있긴 한데 귀찮아가지고 안 되겠어. 예전 발로 아, 아, 좀만 돌려볼까? 아, 오케이, 럭커 프로로 마무리 짓자고. 앱솔랩스, 메이지 숄더. 아, 부르는 게 값이군요. 최소가 2억이로군요. 아, 아, 욕심 안 내겠습니다. 1억 5,500만 주세요. 아, 알죠. 그냥 안 돌리려고 그냥 하는 소리지. 아, 이거는 창고에다 넣어놓고요. 우리 미래지요. 넣어놓고. 1, 1, 2, 3, 4. 오케이. 그 다음에 유자마고 이거를 써야 되는데. 아, 무기에다 할까요? 앱솔랩스 블로우 너클 얼마야? 아, 이거 아니잖아. 블로우 너클 무기에다 할까? 무기 괜찮은 것 같은데? 팔리나? 가격 좀 보자. 46억? 무기 괜찮은 것 같은데? 책 오늘 팔린 거잖아, 46억에. 어, 무기. 리스콜도 먹어. 리벤지 가자. 앱솔랩스. 단검 이름 뭐죠? 슬래시인가? 슬래셔도 괜찮네. 그 다음에 스펠링 스태프. 얘는 별론 것 같아. 아우, 단검도 괜찮고 슬래셔도 괜찮고. 그럼 노작을 찾아볼까? 앱솔랩스 슬래시. 아, 방어구장. 앱솔랩스 슬래셔. 와, 너무 비싼데? 와, 아니 70초 얼만데? 너무 비싸게 파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6억인데? 아니, 5억이면 사는데? 아, 너무 비싸게 파는데? 사고 싶어도? 5억이, 아니, 여긴도 있네, 4억 9천에. 아니, 4억 9천이면 사는데. 너무 비싼 것 같다. 아, 근데 나 지금 만들기 귀찮아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사고 싶은데. 아, 그렇습니다.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아, 만들어져 있는 거 없나요? 만들기 귀찮은데. 아, 너무 비싸네. 아, 나 진짜 만들기 너무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은데. 와, 60이 진짜 많다. 아, 고민되는군요. 아, 블루온 어플이 좋아 보이는데, 그지? 아. 아, 근데 너무 비싸다. 아, 이런 걸 11억 주고 사냐? 그냥 내가 만들어도 11억도 안 들겠구만. 아, 내가 만들까, 그냥? 아, 하고 싶지 않은데, 귀찮은데. 아, 내가 만들까, 그냥? 아, 하고 싶지 않은데, 귀찮은데. 아, 내가 만들자. 아, 모르겠다. 아, 귀찮아서 하기 싫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안 되겠는데? 4억. 잘 보십시오. 4억 들었죠. 아,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 아니, 이거 만드는데 얼마 안 드는데. 어, 비싸게 파는 것 같은데. 귀찮아가지고. 아니, 이거 대강에도 다 성공하는 거를 너무 비싸게 파네. 아,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아, 어, 4,000개 있네. 망치. 망치? 망치. 아, 이거 선배 개꿀이네. 아, 그냥 여기서 이 캐릭터로 하는 거 오바겠죠? 이건 아니겠지? 손체주 몇이냐? 그치, 이건 아니겠지? 10% 차이 나는데 이건 아니겠지? 아무리 귀찮아도. 이건 가져와야겠지?
저지 아무리 귀찮아도 이건 아니지. 나 유잠 생각해보니까 장갑에 바르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유잠 장갑에다 바르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라는 스킬이 떴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업그레이드 수가 차감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2장 남았지요? 너무 귀찮다. 아깝죠, 그거. 그치. 끝! 아깝이요. 아, 영상 길다고? 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백 10%도 팔지 않나요? 아, 두 사람. 아, 귀찮아요. 귀찮아. 한작이 항상 고비야. 아, 이거 주먹, 이걸 하는 건 손해 아닙니까? 아닌가? 이게 맞는 건가? 언제 성공하냐? 아, 이거 두 개 사? 과감히 두 개 사면 성공할 것 같아. 기분 탓이었고.
10개 버린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이건 좀. 다 쓰겠는데? 아, 못 살렸네? 아,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없나요? 뭐 없나? 아, 없네? 300으로 살려야 되나 보다. 다른 캐릭터에 코인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오 마이 갓. 결국 여기서 돈이 들어가는구만. 아, 안 돼. 100개 주문서 1%는 안 돼. 아닌데, 유니온 순백은 손해인데. 이거 유니온 순백은 안 쓰는 게 좋아. 에이, 600만 원이요? 아, 진짜로? 와, 뭐야, 가격. 와, 이것도 가격 보소. 와, 순백이 이렇게 비쌌나? 유니온 코인으로 하자. 와, 이러면 유니온 코인으로 하는 게 낫겠는데? 아, 발렸다. 아, 좋은 건데. 아, 두 개 사가지고 좋은 건데. 와, 휘보라 그렇지. 600만원이라고? 와, 엄청 비싸네. 와. 나 400이 팔았는데. 비싼 줄 알고. 아, 빨리 한 번만, 하나만 하고 끝내버렸지. 아, 이거 어떡하냐. 아, 나 순백 사러 가. 아, 왔다 갔다 하기 너무 귀찮은데. 갔다 와야겠지, 그래도. 귀찮아 죽겠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성공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 하는 거요? 아예 안 되겠구만. 아, 그냥 사자. 안 되겠다. 귀찮아서 안 되겠습니다. 귀찮아서 안 되겠습니다. 귀찮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냥 갑시다. 오케이.
와, 에디셔널 혹시 엄청 비싼가요, 가격이? 얼마냐, 에디셔널? 에픽 사고 싶은데. 에픽은 얼마인가요? 15억? 15억? 팔리는 건가, 10억이? 10억이 팔리는 가격이요? 아, 7억. 6억. 아, 에디 에픽 이렇게 비싼가? 와. 에디 에픽만 좀 사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비싸네. 아, 03프로로 해야겠는데? 그렇군. 근데 에디 에픽 검색 안 하면 뭘 검색해야 되냐? 뭘 검색해야지 에디가 나올까? 근데 에디 03프로 공 써야 되는데? 에디 에픽 1% 치면 나오나? 기본 2%니까? 에디 에픽만 뭐 없을까? 아, 에디 에픽만 돼 있는 거 사고 싶은데. 에디 에픽 없을라나? 없나 보다. 12%가 가격 어마무시하다. 에디 에픽 얼마야? 7억? 없나? 10억. 아, 10억은 좀 말도 안 되는 거. 아, 찾긴 찾았다. 3억 5천? 와. 와, 에디에픽 3억 5천? 아, 그냥 힘삼 03% 해가지고 토도로 할까? 그냥 너무 비싼 거 같은데, 그죠? 그냥 03% 해서 토도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너무 비싼데? 3억 5천이요. 아니, 내가 뭐 좋게 만들 것도 아니고 그냥 대강 쓸거 만드는 건데. 다 3억 5천이네? 그냥 03프로만 해서 대강 초도하는 게 낫겠는데? 03프로가 의미가 있긴 한데. 아, 그럼 판을 잡을까, 차라리? 얼마나 하나? 아, 06프로 10억. 아, 근데 10억은 너무 비싸지 않나, 인간적으로? 어제 아 10억은 좀 오버 같은데 내가 손해 들것 같은데 10억 주면은 03프로 하면 안 팔리나? 아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싼 거네 어떻게 보면은 와 03프로 너무 비싼데? 그지 이런 게싼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치? 와, 12억이 싸네. 아니, 오히려 더 비싸네. 에디셔널 한번 챙겨 올려다가. 어느 느낌이지? 17성이? 내가 만드는 게 이런 느낌인가? 31억 5천. 아, 와우. 가격 보소. 야, 생각을 해보자. 만드는데 10억 들었다고 쳐봐. 10억에다가 스타포스 20억, 30억. 30억에 10억 들어가면 40억인데. 야. 생각을 잘 해보자. 03프로 토드를 할 것이냐. 에디 에픽을 사서 3억 5천짜리 큐브를 돌려볼 것인가. 에디 큐브 한번 돌려볼까? 아, 근데 잘안 나와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데. 아, 나 작업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말고 아래 안 열려 있던 거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아래가 안 열려 있던 거 하나 있지 않았나? 아래가 안 열려 있던 게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야, 너무 스케일이 크게 간다. 원래 이런 시나리오 아니었었는데. 아래 안 열려있던 에픽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래 안 열려있던 에픽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요? 성빔너님 별풍선 한 개의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나 봤는데 아래 에픽 하나가 안 열려 있던 게 있었는데. 봤는데 나 진짜 봤는데. 기억나는데? 기억나는데? 봤는데? 아, 어디서 봤지?
아래 에픽이 안 열려있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어, 여기 있다. 찾았다. 됐어. 몇 째예요? 80째? 비싸다잉. 1500? 내가 얼마에 팔았지? 나 1470에 팔았는데 저거 더 비싸네. 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떡하냐. 여기서 06% 바로 뜨면은 모르는 거다. 아, 못했어. 네, 아쉽구만. 인장? 인장은 나중에 띄우자. 왜냐, 우리는 이제 보보보라는 큰 그림 그려야지. 인장은 마지막에 띄운다. 보보보라는 큰 그림 그리러 간다. 35,000. 35,000에. 아, 이거 잘 될지 모르겠다. 별달기 너무 힘든데. 아, 부담된다. 나 17성 나는 거. 와, 부담감 장난 아니네. 와. 터지는 순간 그냥 망하는 것 같은데? 아, 15성으로 판다는 것도. 야, 고민해보자. 아, 이걸 직접 할 바에 아케인을 해습 장비 왔을 텐데 아쉽구만. 아, 안 가져왔잖아. 자, 일단은 레드 큐브가 있네. 그 점을 발라. 깍. 그냥 레드 큐브 할까? 블랙 큐브 하지 말고. 그지? 어! 아니야, 그냥 돌려. 어! 어! 이건 열어봐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열어봐야겠다. 이건 궁금하고. 괜히 열었네. 이거는 어떡하냐. 이건 들고 가야 되나? 36, 3인데? 그치, 뭔가 아깝지, 돌리기.
사와. 저건 돌리기 너무 아깝다. 일단은 에디. 와우! 역시 10억짜리 안 사고 3억짜리 사기 잘했어. 이제 스타포스다. 요거 한번 올리면은 끝난다. 가자. 절대 터지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숙명이야. 터지면 안 돼. 오케이. 요것만 안 터지면 각 나왔다. 됐다. 1억 날렸네 벌써. 오케이. 됐어. 끝났어. 끝났어. 아니 이걸 또 얼마에 팔아야 되나. 아 내꺼는 또 힘 9%짜리라 가지고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06%짜리다 이가 46억에 팔렸네. 아, 내 거 장기어볼에 방무 30에 대응 공격력 6%에 올테 3%인데 힘 09%인데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되나. 아, 팔리는 걸 좀 보자. 얼마에 팔리냐. 아, 데미지 15%가 에디도 없는 게 35억이라고? 55억에 팔아야겠네? 이거 얼마야? 43억? 아, 내 거 에디 좋은데. 아, 에디 09%에 16인데. 이걸 어떡하냐? 아, 40억에 팔기 아까운데? 아, 내가 소울 없나요, 혹시? 아, 소울 없네. 아, 좀 판 좀 보자. 아, 되게 애매하다, 얘. 아, 40억에 팔기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그죠? 40억에 팔기 너무 아깝잖아. 별 없어봐. 24? 아, 그럼, 그럼. 스탑부터 7필성 올리는데 60억 들지. 24억으로 안 되지. 32. 아,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03%는 1억이고, 06%는 10억이란 말이야. 아! 라이벌이 로군. 09%가 얼마나 쳐주나, 근데. 힘 6%도 있는데. 얘가 50억이 올려놨다. 아, 얘는 추업이 있으니까. 16성인의 대신에. 아, 얘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어떡하지? 난 솔직히 말해서 40억이면 그냥 만족할 것 같거든. 아니, 이거 솔직히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 10. 5억, 6억 정도 들었나? 결과적으로, 그지?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걸로 있고. 아, 그냥 40억만 봐도 만족할 것 같은데. 아, 얘가 46억이었으니까 나도 46억을 팔래. 아, 47억 할까? 47억 정도가 좋은 것 같아.
아, 솔직히 장기불이긴 한데 AD 공급불로 입력불로 빼면은 그렇게 잠재력 좋은 거 같지가 않고. 아, 아니네. 한 20억 넘게 쓰겠구나. 50억. 안 돼, 안 돼. 더 이상 연구 안 돼. 하루에, 일주일에 1억씩 내린다. 요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오케이. 드디어 코인을 처리했구만. 그럼 이제 또, 예. 아, 이거 그, 영상 너무 길다,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 아직 코인 얼마 남았냐, 나? 영상 하루 종일 찍네. 한 시간 나오겠는데? 2700개. 2700개 쓸때 추천받습니다. 요건 어떻으냐? 영원불 가자. 아이템 하나 사오자. 큰 걸로 가자. 아, 케인이죠. 누가 요새 앱솔에다 영환불을 돌리나? 싼거 없나요, 혹시? 노자가 없을라나. 40억짜리 없나? 아, 비싸네, 나머지가. 아, 스태프 하고 싶은데. 아케인 스태프. 아케인 쉐이드 스태프. 아, 여기 유자물 발라서 파는구나. 아, 이것도 괜찮다. 노작 얼마야? 60억쯤 팔수 있다고? 60억 그림을 그리고 물방울석을 뽑으면 2300, 400까지 봐야겠는데? 240개가 없네? 와, 2500 봐야겠는데? 2500 곱하기 240. 60억이네. 나는 60억에 팔라고 생각 중인데? 가격이 60억인데? 60억에 판매 생각하고 있는데 가격이 60억이네. 시나리오 보소? 몇 개지? 아, 턱도 없네. 여기까지 합쳐봐야 100개도 안 되겠는데? 아, 2500도 안 돼. 더 해야 돼, 또. 와, 물방울석이 이렇게 비싸졌나? 아, 나 1500에 팔았는데. 제가 물방울석 900개 있던 거 아시지요? 좀만 기다릴걸. 아까웠네. 아, 아케인 안될것 같은데요? 아, 앱솔 재미없는데. 아, 인정은 진짜 앱솔 재미없잖아. 나도 재미없어. 별로 뽑고 싶지 않아, 앱솔. 재미가 없어, 앱솔하는 거. 아, 근데 아케인 할 만한 게 없다잉. 아, 아케인 할 만한 게. 후엔드는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뭐야,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검색하면 안 나와. 아무도 안 사는구나. 와, 근데 시즈건 되게 싸네요, 생각보다. 얘는 얼마냐?
노작이 안 팔리는구나.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아, 뭐 할 만한 거 없을까? 다 옵션이 띄워져 있어가지고. 아, 키인트 물량이 별로 없다. 빨리 할 만한 거 추천 좀요. 다른 걸 좀 찾아볼까? 다시 상점으로 가자. 아, 할 게 없다. 아, 살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데미지 스킨밖에 없나 보다. 데미지 스킨이나 하자.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데미지 스킨을 해야 되겠구나. 데미지 맞다. 검은 사슬이다. 아, 아, 그래도 성게 남았네. 아, 아, 뭐야, 여기. 어, 잠깐만, 뭐야. 아, 그렇지. 하나 검은 사슬이고. 또 남았네. 뭐하지. 영상 너무 길어서 모르겠다. 일단 올리고 봐야죠, 뭐. 봤어. 아, 블랙큐브도 못 사. 영화물 팝니다. 어, 이럴 때 쓰는 게 영화물 팝니다. 아, 아, 사는 사람 없네. 아, 아, 얼마에 가능하신가요? 스카니아 유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아, 저는 버닝 서버 유저라. 버닝 서버는 영환불 3,000만원이더라고. 4,000만원? 여기 서버는 잘 모르겠네. 여기 서버는 얼만가요? 제가 또 어떻게 영환불을 팔 수 있겠습니까? 제가 뽑으러 가야죠. 요새 누가 영환불을 판매를 하나. 뽑으러 가야지. 팔어, 그냥 팔어. 자리 없어. 아, 아, 자리 없어 죽겠네. 내가 만들어 가는 세상이지. 내가 해야지. 아,
자, 무기를 뽑아야겠지. 자, 무기는 너무 비싸니까. 내 영혼석으로 뽑아야겠다. 아, 누가 다섯 개는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다섯 개는 있을 것 같은데? 다섯 개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찾았어, 찾았어. 낙인석. 아, 낙인석 200만 원이네. 낙인석 왜 이렇게 비싸요? 버닝 서버 100만 원인데. 이래서 버닝 서버 사주기 하나? 에너지 코어 얼마야? 270? 버닝 서버 200이잖아. 야, 이거 터지는 순간 난리 난다, 여기 서버. 시세 난리 나는 거요. 난 모르겠다. 아, 버닝 서버 터지면 시세 난리 날 것 같은데. 아, 스팔링 스태프. 와, 이런 거 좋다. 나였으면 이런 거 사가지고 다음에 자기나 하겠다. 할인할 때. 요새 가격도 잘 받는 것 같은데. 아, 안 돼, 안 돼. 아, 가격 얼마 안 하네. 62추업 같은 거. 아, 저것도 얼마 안 하던데. 아, 근데 주성검도 되게 애매하지 않나? 아, 주성검도 4억밖에 안 하네. 지금 영암불 다 돌려가지고 가격 자체가 이런 거보다, 그지? 여기에 다음 주에 할인까지 들어가면 너무 시작했는데. 아, 딱히. 그냥 이걸로 가자. 캐릭터가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바이퍼의 시작이니까 너클이나 하나 가자. 어, 아, 차라리 그냥 모자 뽑을까? 다른 거 할까요? 차라리 굳이 영암물을 저기다 무기에다 돌릴 필요 없잖아. 파일에 글로브에다 하나 할까? 글로브가 땡기네 갑자기. 아, 글로브 여기 없잖아. 아, 이러면 또 사와야 되는데. 아, 미안합니다. 아, 너 그린 하나 뽑아보자. 이렇게 됩니다. 아, 그냥 돌리자. 아, 후인이 없구나. 아, 이 파일에 글로브 하나만 보자. 글로브가 땡기네. 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가격을 몰라가지고 그냥 사겠는데. 원래 가격을 모르겠어. 얼마야? 34? 34. 34. 35. 40. 영상 1시간 반 나온 것 같아. 큰일 났다. 난 모르겠다. 일단 올리고 보자. 안 된다. 아, 어, 왜 44개냐? 더 샀네. 실수했네. 파일에 글러브가 땡기는데. 제가 지금 장갑이었거든. 파일에 글러브가. 뭐지? 영암불로 6에 100추 하나만 뽑으면 끝나겠구나.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자.
가죠. 나왔잖아. 미치겠네. 또 나왔네. 아, 115초비 나와버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사와야 되나? 아, 골치 아파 죽겠네. 다시 들어가야겠네. 새 사야 되잖아. 아, 귀찮네. 아, 영원불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 나 있어도 못 쓰네. 아, 불러오는 걸 바로 팔렸네. 쌌나? 잘못 올렸나요? 2억 7천이면은? 같이 가자. 어, 위험하니까 이 아래서 이것도 조심해라. 두 개 돌리는 순간 난리 난다. 5회 75 추업이었는데 까비. 아, 아쉽다. 5회 30 의미 있나? 아, 야, 아깝다. 왜 이렇게 추업 잘 나오냐? 파이렛 글러브. 5회 75가 의미가 있나? 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와, 6이 54에 05가 06이 12억 5천이었어? 와, 택퍼 5에 54가 4억? 아, 그냥 돌리자. 79짜리 의미 없는 것 같아. 그냥 돌립시다. 가격이 비슷해 되고. 아, 여기까지인가. 재미지만 즐겨. 아, 힘 84에 04. 요거는 의미 있을 것 같군. 아, 하나 더 뽑아와야 되나. 아, 귀찮아 죽겠네. 하나 더 뽑아와야겠어. 아, 귀찮아 죽겠네. 아, 근데 나 왜 글러브만 뽑냐? 다른 거 뽑을걸, 차라리. 그죠? 아, 나왔는데 못하러 글러브 또 뽑았냐? 다른 걸 뽑을걸. 오케이, 마무리인가 보다. 경풀을 먹어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정리하자. 파이렛 글러브. 80 정도로 검색합니다.
102가 4억인데? 115짜리 해봤자 6억밖에 안 하겠다. 그러네. 와, 79에 06이 2억이면 싼 거 아니야? 06을 못 봤나? 여기 79짜리가 2억 천에 팔렸는데 79에 06을 2억에 팔았네? 이상하다, 그지? 아니, 이거는 얘는 6억에 팔았는데 109짜리는 6억에 팔았네? 아, 생각보다 별로 비싸진 않다. 3억 5천쯤 팔아야겠는데요? 75에 05 84에 06 104 3억 7천에 팔자. 올려보자, 이렇게. 이거면 될 것 같고, 얘는. 잘못 올린 거 아니지? 오케이. 135, 135, 130 추가. 115. 아, 114를 6억에 팔아가지고. 120이 9억이네. 125가 13억이구나. 102 5억 5천이고 에디안 줄이 14, 13성이 7억, 8억 정도만 할까? 요렇게 갈까요? 제일 무난해 보이네. 너무 싸지도 않고 너무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 자리가 없다고? 이거 캐릭 뭐냐? 엠버? 오케이, 됐고. 자, 이러면 제가 코인 다 쓴 거죠, 이제? 아, 검은 사슬. 검은 사슬이라. 검은 사슬. 아, 검은 사슬 비싼데? 아, 근데 이거 좋더라고. 아주 미래가 있는 아이템이야. 사재기 하시겠습니까? 아,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재기 하시겠습니까? 아,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검은 사슬 장난 아니던데, 임팩트. 아, 이거 10억짜리 아이템인데, 내가 보기에는. 아, 벌써 누가 사재기 들어갔네. 300억짜리 아이템이라고 보고 들어갔구만. 일단 킵하자, 검은 사슬. 그럼 스카니아 코인은 다 썼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버닝 서버를 써야 되는데. 여기 코인이 3100개가 있거든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유기 서버에 연합 성장의 비약을 가서 스카니아로 옮겨진 다음에
먹으면 먹어집니까? 그래도 살까 말까 이게 고민이 되긴 해요. 아 근데 되게 아깝다. 코인 400개만 있었으면 유자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안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쓴 판을 크게 만건지. 이거는 30일짜리는 먹을 수 있거든. 근데 10일짜리는 안 돼. 못 들고 가요. 아니 나 사진다고 이거 사진다니까? 이거 산 다음에 스카니아로 이렇게 바뀌잖아 캐릭터가. 그럼 사올 수 가져올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지요? 그럼 사놓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 어? 안 되네? 하면 이 캐릭터를 먹으면 되니까. 그걸 그럼 되지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 1700개. 아 데미지 스킨이 제일 난 거 같은데? 데미지 스킨이 나 봐봐. 데미지 스킨 괜찮죠. 비싸요 가격. 그리고 용암불이나 강암불 사시는 분 찾아보고. 아 잠깐만요. 아 기다. 아 블랙 큐브 살걸 그냥. 아 생각을 못했다. 괜히 큐브를 샀나. 아니야 나쁘지 않네. 아니야 1750개면은 이거 10개 살 수 있는 돈 아니야. 아 아니다 나쁘지 않다. 아 레큐? 아 환불이 제일 난 것 같은데. 얼마에 구매하시오? 아 슬롯 놀릴까 그냥. 아 고민되네. 슬롯 딱히 근데 의미가 없긴 한데. 몇 개 살 수 있냐? 아 영암불 4개, 강암불 1개에요. 도합 1.5는 어떻소? 아, 오케이. 영암불은 이걸 처리를 하고요. 스카니아 강암불 영암불은 썼어.
썼습니다. 썼소가 아니 썼습니다. 어 이거 처리하면은 코인 다 처리할 수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반갑습니다. 영상 이거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더 걸리나? 아 검은 사설 데미지 스캔요 이렇게 쓰세요. 썼죠. 그 다음에 추출권이 있잖아 이걸 뽑아요. 그럼 교환 가능으로 바뀐답니다. 네네 네네 고객님 요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네 이거 먹으면 바로 레버팔 수 있는데 아쉽구만. 안돼 안돼 스카니아에 옮겨줘야 된다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잘하면 먹어질 수도 있잖아. 딱히 뭐 그런 게 없어. 한 번밖에 못 먹는다 이런 게 안 적혀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새섭이잖아. 본섭은 또 다를지도 모르지. 아니 이걸 돌린다고? 아 근데 아깝다 이런 걸 돌리기. 아 나왔죠.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서버에서는. 4에 48이면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내가 기다린 게 사냥한 매소만큼 기다린 것 같다. 기다리는 게 사냥한 것만큼 기다리는 것 같다. 아 더 해달라는 거예요? 더? 다스. 아니 차라리 노작을 사서 돌려서 이걸 파는 게. 아깝지 않나? 아니 더니치 팬츠 더 비싼 거 아니야? 4에 48도 꽤 비쌀 텐데. 아니 노자 800만원인데 4에 48이면 얼마야? 아니 1억 넘는구만. 가져오시오. 또 사오시오. 내가 사서 해볼 걸 그랬나보다. 아니래. 잘 넘어.
여기까지구만. 본전쯤 되는 것 같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인가, 이제 영상 끝났나? 검은 사슬. 누구야? 리브 리베님 별풍선 5개. 아, 검은 사슬 10억인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급처해야 되겠군요. 7억으로 급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아, 팬가에 고맙습니다. 아, 이것으로 코인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덥지요? 코인이 없기 때문에.